쌍수 안 했어. 내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병원 가가지고 아저 쌍꺼풀 수술이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쌍꺼풀 수술 할수 있는데 제가 이러겠어요? 수술 제가 한 수술은 그 수술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뭔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좀눈 감고 오른쪽에 볼지는 안 된다고? 내가 바보냐? 위에 정상수님이 태그저건 들고 있다고? 나라 가라 천장에서 떨어져라. 저 뒤에 뭐가 있어?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는데 깨끗한데. 뒤에 뒤에 뭐 아무것도 없어 뒤에. 아 진짜 무서워서 킨건 아니고 그냥 켰어. 절대 무서워서 킨건 아니야. 아마 셀카는 저 그걸 찍진 않아요. 제가 직접 막 얼짱각도 잡고 막 찍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이 찍어준 사진 많이 올릴 진 않고 갖고 있을게요. 손바닥을 어깨에 못 올리는 건 아냐고? 뭐야 이거 기괴한데? 손바닥 올릴 수 있는데 여긴? 야 이걸 누가 못해? 아니 손바닥을 못 올린다고? 올리잖아 여기. 누가 못해?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손가락을 어깨 올리는 거. 이게 원래 칸초는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한번 보고 이 그림을 먹었다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여기 두 개를 이게 하나로 해서 먹는 거예요. 뭐 먹냐면 사실 지금 다 먹어서 없는데 칸초 먹었어. 알죠 다 칸초는 여기 담아서 먹는 거. 봉지에 뜯어 먹는다? 칸초 먹을 자격이 없지. 여기 덜어서 먹어야 돼요. 랩만 존나 잘하는 줄 알았더니 빼빼로도 존나 잘 드시네 광일조 햇님. 너 화끈하다. 너좀 화끈하네. 어미한텐 그러지 마. 그말 써야지. 과자 맛있어요? 눈 질문이 잘못됐다. 과자는 맛있지. 감기가 아니라 누드빼빼로 살에 걸렸어요. 그 기부 나눔을 하려고 이제 한 20개를 이렇게 응? 내손 안에 빈 공간 없이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님이 계시길래, 안녕하세요 하다가 떨어뜨릴 뻔했는데 안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뭔가 눈빛이, 일본인이 눈빛이 저거 하나 내놔. 약간 이 하나 줘. 이런 눈빛이어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드렸어요. 예. 네.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태극기가 있고 여기 한자로
대한민국이 있고, 여기 제 광주의 상징 해태가 있고, 여기 무궁화가 있어요. 이 문신을 제일 좋아해요. 멜론. 해태예요, 형, 해태. 이거, 이게 어떻게 메론이에요, 형. 해태, 해태예요, 해태. 아시겠죠?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장판 구단으로 틀고 주무시고, 그것도 아니면 용암에서 주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밥도 많이 든든하게 네 그릇 드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